오늘 그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공방과 지원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다. 참 대전 인권을 위해서 대전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. 사실 대전의 인권 문제가 그렇게 활발히 양성화되지 못했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가 가까운 우리 대전과 비교된 광주만 하더라도 광주를 인권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광주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 광주 광역시 내만 하더라도 인권 관련 과가 있고 그 인권 관련 종사자들이 공무원 수가 근 1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대전은 아직 현재 개 정도밖에 없고 또 인권센터가 대전 광역시 인권센터가 하나의 군데 있고 중구지역 인권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 아시겠지만은 제가 중구지역 인권센터를 운영했었고요. 그래서 인권은 크고 작은 고 많고 할 게 없이 인권은 존중돼야 할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됩니다. 오히려 옛날에 민주화운동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인권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얼마나 사회적인 경험을 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중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 중구지역 인권센터에 신문고를 꼭 설치해서 피해를 당하신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신문고를 와서 쳐서 언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. 반드시 저를 당선시켜 주십시오.